자, 간만에 또 목포 청우시장 왔습니다. 일로써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알던 제 친구가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데거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오, 시야 운절이가 크다. 이게 운절인데, 오. 이거 지금 얼려서 처갓집에 가져와서 찍으려고 갖고 왔는데 다들 비주얼 보고 경악을 하시네요. 이게 처음 보시니까 이쪽에서는. 자, 열무김치, 깻잎, 그리고 뭐 채소, 오이, 당근, 그리고 밑에 지금 된장이 깔려 있어요. 된장 깔려 있고 뭐 다진 마늘 여기다가 그 된장만 넣어도 괜찮은데 초장도 살짝 조금 섞어서 넣어주면 괜찮거든요. 초장 살짝 넣어줘가지고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운절이 왜? 오, 야, 그리고 운절이 된장 물에. 좋았어. 자, 설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여러분 좀 간만에 또 운절이 처리돼가지고 운절이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회 그리고 물회를 만들어 봤는데 된장물회 요거 뭐 지역마다 부르는 방언이 좀 약간 다릅니다. 망둥어 해가지고 뭐 운절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저희 살던 지역에서는 운절이라 그랬거든요. 운절이 문조리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아무튼 뭐 지역마다 좀 부르는 방언은 다른데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운절이라고 불렀으니까 저는 그냥 운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기 전에 여러분들, 와, 에어컨 켜고 주무시는 분들,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여름 감기 독해요, 진짜. 겨울 웬만한 감기보다 진짜 독합니다. 저 며칠 고생했네요. 아, 감기들 좀 조심하시고, 저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운절이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감기, 남은 감기, 떨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쏴서. 아우, 야, 소주 오랜만에 먹는다. 아, 소주 첫 안주는? 와. 오야. 야, 이제 구수하기 기가 막히다, 요거. 와. 청양고추까지 넣어가지고 칼칼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자, 일단은 요거 하나 먼저. 기본적으로 좀 클래식하게 한 마리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먼저 상대적으로 좀 조그만 것들은 통회로 먹고, 저 큰 것들은 좀 썰어 놨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먹는 게 좀 가장 기본적인 거냐? 이 운절이를 노란 된장 있죠? 자, 고추 노란 된장 해가지고, 올려주고, 그 이렇게 생마늘. 딱 이렇게만 해가지고 먹어주면, 진짜 클래식한 게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자, 요렇게. 쏴서. 야, 작은 거는 머리까지 씻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살짝 조금 딱딱한 것도 있는데 머리 쪽은 야, 지금 이 몸통 쪽 뼈는 연해져가지고 요 요거를 사실 그래요. 처음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뭐가 맛있다고 먹지? 모르겠는데 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고향이 저랑 비슷한 어떤 무안, 뭐 목포, 뭐 해남, 영암 이쪽에서는 이거 좀 자주 즐겨 먹던 그 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또 이거 말고는 좀 대체할 만한 다른 회가 없어요. 이 운절이 말고는. 그렇다 보니까 추억에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맛있게 많이 느껴지는데 아마 맨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상당히 또 호불호가 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살짝 좀 작은 것들은 옆에 열무김치 있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이 이 열무김치만 싹 넣고 이거랑만 드셔도 기가 막힙니다. 잘 익을수록 더 맛있어요. 나 이게
여름 열무의 그 아삭한 식감이랑 이 생선살 이게 딱 만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아우 이 씹는 질감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마른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호. 내 어금니에 만족을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와. 야. 자, 근데 열무김치까지 들어간 야, 물에 어우 아이고 자 된장 소스가 또 후수한 게 기가 막혀가지고 아우 사사 아 물에는 만들어 놓고 조금 놔뒀거든요. 된장 향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가라고. 와, 지금 기가 막히네. 아, 서서. 네. 세상에 한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먹었다고 소주가 막 달다 달어. 와. 초장에다가도 혹시 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운절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보다는 된장이나 아니면 차라리 열무김치 나은 것 같더라고요. 초장도 괜찮네. 초장 넣고 원래 초무침도 좀 무쳐 먹으니까. 아, 사사. 이게 이제 어디서는 8월 지나고 9월이 제철이다 이제 이렇게 저 말씀들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회로 먹는 거는 8월 이쯤이 가장 괜찮습니다. 9월 돼가지고 살짝 조금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 운절이 이 망둥어 생선에서 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짝 회로 먹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조금 좀 생길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기호긴 한데 예. 9월 좀 지나고 살짝 조금씩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 체구가 좀 커지면서 진이 나오더라고요. 수아사.
싸다. 어? 자, 한 명 더 갑시다. 그리고 이건 못 참지. 깻잎에다가 자 이거 온전히 싸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요거에 요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좋아하는 우리 또 전남 지역에 사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드시냐면 운절이 이제 낚시 같은 거 잡잖아요. 그러면 배만 내장인데 배만 이 손톱을 하고 툭 따요. 따가지고 내장 빼고 뭐 생수 같은 거 있으면 생수를 한번 헹궈가지고 뭐 먹기도 한데 그게 없으면 그냥 아예 배만 딱 따가지고 툭툭 털어갖고 된장 예 그 된장만 살짝 발라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일부러 열무김치를 낚시할 때 가져가요. 그래서 바로 열무김치 안 자른 거 한 줄 딱 잡아갖고 싹 감아서 바로 먹거든요. 아 그 또 현장에서 그렇게 먹는 또 맛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했는데 그걸 못 담고 있네. 아, 내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좀 더 크면 아들한테 좀 낚시 좀 가르쳐주면서 한번 제가 그때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깻잎밥 너무 맛있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쏴서 다음.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조리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목포 청호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서해남보다 목포 쪽 이쪽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놀러 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묵으시는 그 숙소에서 해 드시기엔 조금 불편함이 있을 테니까 집에 가시는 날 사셔가지고 얼음 해가지고 딱 갖고 가셔서 이렇게 그냥 된장에다가 한번 드셔보시면 이 운조리가 어떤 맛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검색해보시면 이 운조리를 초무침이나 회로 파는 집이 꽤 있어요.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거 한번 초무침이고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이걸 지금 조리해서 그 주는 식당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에 에어컨 켜고 주무시는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